자, 유효한 전략 꼼꼼히 체크해 드려봐야겠죠. 서윤권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장 그래도 어제에 비해서 반등하는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빠르게, 좀 강하게 올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오늘장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그래도 전일 미국 증시가 좀 반등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면서 사실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던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좀 반등이 이어졌다라는 점은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나 최근 상해에 이어서 북경까지도 공세가 될 수 있다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불확실성이 상당히 좀 커지는 모습인데요. 그런 부분들보다는 미국 시장은 실적에 좀 집중을 하면서 좀 상승세가 이어졌고 그 영향으로 아시아 증시도 상승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수급적인 흐름들이 좀 놓여 있습니다. 오늘 수급들을 살펴보면 개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들은 뭐 그래도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에서의 매도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오후장 들어서는 매도폭을 좀 더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는 점이 다소 아쉬운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의 선물 외국인 매수세 역시 오늘 미결제량을 살펴본 미결제량이 감소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준다라는 것을 감안해보면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2,800억 원어치의 수준도 상승 포지셔닝의 순 매수보다는 최근에 취해졌던 매도 포지셔닝에 따른 청산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환율도 워낙 강세로 급격하게 전환을 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흐름도 나타나주고 있고 지수 역시 조금 상승 흐름이 나온 이후부터 추가 상승 탄력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연기금이 오늘 1,200억 원어치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라 판단이 되고요.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강하게 슈팅이 들어와줘야만이 지수가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오늘 대형주들의 강세가 계속 연속성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좀 아직은 미지수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하락폭은 좀 제한되겠지만 당분간 박스권에 대한 시장 흐름들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스권은 유지가 될 것이다 하는데 일각에서는 주간 코스피 예상 범위를 한 6,630선까지도 이야기했던 곳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정도 지지선은 어떻게 보십니까? 2,630선이라고 말씀하시면 물론 최근에 지지해줬던 저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얘기일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사실 오늘도 추가 하락이 나왔다면 그 하락세가 이어질 수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결국에는 그 흐름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박스권의 흐름들이 이어질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미국 시장의 흐름들이 좀 달려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실적 발표, 애플의 실적 발표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메타의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어서 최근 메타의 실적이 넷플릭스 같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열어놓고 보시되 결국에는 그 하단 역시 박스권 하단으로 좀 지지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대형주는 조금 심심하더라도 종목 장세에 대한 부분들을 대응할 데 있어서는 크게 뭐 무리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감 전에 좀 공략 가능한 종목도 좀 여쭙겠습니까?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네, 뭐 방금 말씀드렸듯이 업종별 순환매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점에서 좀 파워로직스라는 종목을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파워로직스는 2차 전지용 보호회로 생산을 하는 업체로서 알려져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가 좀 테마로 형성이 된다라면 폐배터리 시장에 상당히 좀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차 전지라고 하는 것이 자동차에 들어갈 때 70% 이하가 방전이 돼버리면 자동차 전기차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폐배터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이미 뭐 70조 이상이 성장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2차 전지 성장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종목으로서 좀 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오늘 조정 국면이지만 이 조정 자리를 이용해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는 현재가부터 7,480원 이하권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8,000원, 손절가는 7,300원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트레이딩 관점으로 알려주셨고요. 목표가는 8,0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